자, 2015학년도 7월 학평, 예, 물리원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질량이 각각 4와 1인 물체 AB가 도료를 통해서 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AB를 도료를 통해 실로 연결한 후 B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일정하니 F를 더 추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가에서 B와 나의 사이는 각각 수평면에서 운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와 나에서 A의 가속도 크기가 같을 때 F의 크기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한번 보죠. 우선 아래쪽으로 여기 40힘 받아서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40 받고 있는데 전체 질량이 얼마가 되냐면 4 플러스 1이니까 5죠. 그래서 가속도가 8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문제에서 가속도 크기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8이라는 가속도 받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8이라는 가속도를 아래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합력이 얼마를 받고 있냐면 4, 8에 32. 줄이 32만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 외에는 다른 힘이 존재하지 않아요. 줄이 잡아당기고 있고. 그럼 장력은 양쪽에 걸린 장력 같으니까 위쪽으로도 32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얘가 받는 합력은 얼마냐면요. 8하고 1 곱하면 8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지금 가속도가 아래로 가속되고 있는데 힘의 효과가 아래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지금 32하고 F하고 비교를 했더니 아래쪽으로 8만큼 반다는 얘기니까 32가 F보다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32가 F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더해주면 얘랑 같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총 얼마냐면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40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40.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사항이 지금 F가 40이 아니라 이거 40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보면은 중력이 있어요. 1kg짜리니까. 그러니까 중력도 여기 보태기를 해주고 있죠. 10이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에다가 F를 더한 게 40이 되니까 F는 3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6등. 이렇게 잘 체크해야 되겠습니다.